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이전 폴더매트 비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아기용 놀이매트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형태가 폴더매트와 롤매트입니다. 그중 롤매트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장판처럼 생긴 롤매트, 제품 간 성능 차이는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제품은 총 7개입니다. 파크론, 알집, 아소방, TGO 등 판매량이 많고 여러 옵션을 판매 중인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롤매트는 폴더매트와 달리 두께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롤매트 두께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얇은 1.8cm부터 3.4cm의 두꺼운 제품까지 구매했습니다. 제품 외관, 충격 및 소음 완화, 사용 편의 총 3가지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제품 외관 비교입니다. 롤매트는 주문한 만큼 재단해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 크기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문한 크기보다 작다면 재단할 때 곤란합니다. 7개 제품 모두 제품의 폭은 거의 1에서 2cm 내외의 오차였으며 길이는 모두 1에서 10cm 가량의 오차가 있었지만 주문한 크기보다 작게 재단되어서 온 제품은 없었습니다. 두께 역시 오차가 있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소방은 스펙상 두께보다 2mm 정도 얇았으며 다른 제품보다 오차가 컸습니다. TGO 방방 롤매트를 제외하면 6개 제품 모두 표면이 PVC 재질입니다. 파크론은 표면에 엠보싱 처리가 없고 TGO 방방 롤매트는 격자무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표면에 살짝 오돌도돌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크론이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으며 나머지 5개 제품 역시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TGO 방방 롤매트는 표면이 PE 재질로 저렴한 느낌의 비닐 촉감이었습니다. TGO 방방 롤매트를 제외하며 모두 아래쪽에 블럭 모양의 작은 격자 무늬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셀프 시공하며 커팅할 때 가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 측면에서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TGO 방방 롤매트를 제외하면 사용 시 체감되는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파트 2, 충격 및 소음 완화 효과 비교입니다. 1m 50cm의 높이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높이를 통해 충격 완화 효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7개 제품 모두 맨바닥에 비해 골프공이 덜 튀어올라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께가 가장 두꺼운 TGO 우다다 매트가 30에서 35cm로 충격 완화 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나머지 제품은 55에서 65cm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야구공으로 바꿔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봐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음 완화 효과입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음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위층에 롤매트를 깔아두고 다양한 종류의 충격을 가하면서 아래층 천장 쪽에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골프공을 떨어뜨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신경 쓰인다는 발망치를 체중 70kg의 남성이 재현해 보았습니다. 강도를 높여 약 30cm 가량 점프를 뛰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5kg의 메디신볼을 약 50cm 높이에서 쿵 하고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충격음인 골프공과 발망치에선 제품 간 큰 차이 없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여주었습니다. 다만 중량 충격음인 제자리 점프의 경우 두께 3.4cm로 가장 두꺼운 TGO 우다다 롤매트가 제자리 점프의 소음을 10에서 14dB 가량 저감시켰는데 두께가 얇은 다른 롤매트보다 4에서 7dB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메디신볼의 쿵 하는 소리는 모든 롤매트가 거의 저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즉 작은 충격에 의한 소음은 매트가 줄여줄 수 있지만 점프나 큰 물체 등에 의한 소음은 크기와 별개로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두꺼운 매트를 깔면 중량 충격 소음 완화 효과가 살짝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격 완화 효과와 소음 완화 효과는 롤매트 자체의 성능 차이라기보다 두꺼운 제품이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께가 같다면 제품 간 충격 및 소음 완화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3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롤매트를 오래 사용하면 매트 사이가 눌려 틈새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틈새로 먼지나 물기가 들어가면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특히 매트 모서리가 눌리는 경우 발표 폼 사이에 공기층이 무너지면서 매트가 눌리는데요. 매트 끝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서 공기층 터지는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파크론, 아소방, TGO 우다다 매트가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었으며 실제로 공기층이 터지는 소리가 가장 덜 났습니다. 표면 긁힘 정도 비교를 위해 손톱이나 가위로 긁어보았습니다. 표면이 PE 재질로 내구성이 약한 TGO 방방 매트를 제외하면 약한 흠집만 일시적으로 생길 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7개 제품 모두 표면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낙서는 잘 지워질까요? 물티슈로만 지울 때는 모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정액을 분사한 후에 닦아냈을 땐 모든 제품에 크레파스 자국이 남았고 특히 TGO 우다다 롤매트가 자국이 많이 남았습니다. TGO는 배송시 외박스 없이 비닐만으로 포장되어 파손되거나 눌리는 경우에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아쉬웠습니다. 제품을 처음 뜯어서 나는 냄새는 박스나 비닐 포장재 냄새일 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돈가스도 측정해보았는데 모든 제품이 1피코킬이 이하로 안전기준치 이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제품별로 획득한 인증의 종류가 달랐는데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된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크론, 아소방, TGO 우다다 매트가 내구성이 우수했으며 그 외 사용 편의에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PE 재질의 TGO 방방 매트를 제외하면 표면 PVC 플러스 내장재 PE 구조의 롤매트는 성능이나 사용 편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성능 차이가 있었던 모서리 눌리는 정도나 층간소음 저감 효과의 경우는 정도의 차이일 뿐 1-2년 이상 오래 사용하면 모서리 부분이 눌리기 마련이고 소음 저감 효과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제품 자체의 성능이라기보단 두께 차이에 의한 성능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매트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째, 가격. 롤매트는 디자인을 제외하면 성능에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두께인 1에서 2cm대 옵션의 가격을 각 브랜드별로 살펴보니 TGO 방방 롤매트가 만원에서 15,000원대로 가장 저렴했으며 알집 롤매트가 5만원대로 가장 비쌌습니다. 롤매트 브랜드들의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4만원대, 평당 약 12에서 1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구매할 롤매트가 저렴한 편인지 비싼 편인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둘째, 선택 가능한 옵션의 범위. 롤매트는 셀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깔고자 하는 곳의 모양에 맞게 직접 칼질해야 하는 매트입니다. 매트 자체 두께가 있어 전문가처럼 세밀한 칼질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질을 최소화하려면 선택 가능한 폭, 길이 옵션이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은 100에서 150cm 범위, 길이는 1에서 7m 범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단 가능한 단위도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50cm 단위로 재단 가능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1m 단위, 3m 단위로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브랜드는 TGO 우다다 롤매트로 길이 최장 10m에 두께 3.4cm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 선택의 폭이 가장 좁은 브랜드는 TGO 방방 매트였습니다. 재단 가능한 단위가 크면 시공할 때 잘려나가 버려지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단위가 작은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컬러, 디자인. 롤매트는 거실 전체, 방 전체에 깔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매일 봐야 하는 바닥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 표면 재질이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과 매끄러운 재질의 제품으로 나뉘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매 전 표면 재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먼저 고른 후 선택 가능한 옵션이 다양한 브랜드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택 가능한 컬러와 디자인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TGO였으며 가장 적은 브랜드는 폴레드였습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색상은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후기 사진을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얼 결론. 가격과 옵션 선택의 폭도 넓은 무난한 롤매트는 파크론입니다. 충격 완화, 소음 완화 효과도 준수하고 사이즈와 컬러 선택의 폭도 다양합니다. 표면도 고급스러우며 내구성도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망치가 심해 두꺼운 두께를 원한다면 TGO 우다다 롤매트를 추천드립니다.
3.4cm로 가장 두꺼운 두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컬러 옵션 개수도 9개로 다양한 편입니다. 베란다에 깔 저렴한 매트를 찾으신다면 TGO 방광매트도 고려해보세요. 표면이 PE 재질이라 내구성이 약하고 이염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제곱미터당 가격이 만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롤매트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